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하면서 대화를 내가 아주 마음에 들게 하잖아요. 들어온다니까? 빨려 들어와. 너무 좋거든. 좋으니까는 들어오는 거예요. 다 해가지고 갔다 갔다 긋고 버릇대로 다 나와 이게. 맞다는 거 이해 간다는 거 이해 간다고 자꾸 이래. 요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추임새로 막 엮기도 하고 예의해야 되는데 진우 이라고. 그런 게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는 내가 안다고 퍼내놓는 게 아니고 상대가 지금 뭐를 원하는가를 알고 그것을 내가 지금 뭔가를 해줄 수 없다면 그냥 대화로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걸 주입을 시키려고 꺼내놓으면 이것이 받쳐가 역으로 돌아온다는 사실. 대화를 하면 괜찮아요. 그럼 상대가 또 묻거든요. 대화를 하면 또 묻게 돼가 있어, 이게. 근데 주입을 시키면 들어가다가 뭔가 거꾸로 하잖아. 묻지를 않아. 아예 안 묻고 닫아버린다고. 그럼 또 거기다 미개 뿌리면 또 얹혀. 또그 먹이면 또 얹혀. 다음에는 니한테 안 와. 근데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입을 시키려 하는 것보다 원래는 대화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화의 원칙은 있죠. 내 생각은 이러이러한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야겠느냐가 대화거든. 근데 이 대화가 아니고 가르침이 틀린단 말이죠. 가르침이라는 것은 너한테 맞게끔 내가 주입을 해서 주는 거예요. 힘을 이어갖고 주니까. 너가 마셔버리면, 먹어버리면 너가 힘이 생겨. 상대가 힘이 생긴다고. 힘이 생기는 만큼 나는 대자연에서 그 힘을 또 받아. 이래갖고 내 힘이 또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밖에서들 왜 대화가 안 되느냐. 너가 아리키려고 드는 거야. 근데 너가 지금 아리키야 될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대화를 해야 되는 수준인데 아리키려고 한다고. 내가 아는 거를 이거는 이런 거다고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건 네 답이지 저 사람한테 답은 아니거든. 이래서 부딪히는 거야. 이게 대화하고 가르침은 틀리다. 요거죠. 근데 대화를 하면서 지금 주입을 하려고 들은 건 지금 아리키려고 들은 거지. 그럼 그 사람을 네 밑으로 봤다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를 이래 만났을 때 우리가 대화할 수준이 있고 가르쳐야 될 수준이 있고 이런 걸 봐야죠. 스승님한테는 대화할 수준이 없습니다. 대화를 할 수준은 없고, 뭐든지 물어라. 가르침을 받을 것 같으면 오너라지, 대화할 사람은 내가 찾지를 않아요. 누구하고도 내가 대화할 상대가 난 없음을 알고, 내한테 가르침을 받을 사람은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니까, 그래서 스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승생은 대화할 상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요 원리도 좀 알면 좋죠. 승생은 저 분야의 승생이 또 있고 이 분야의 승생이 또 있고 모든 분야의 승생이 있기 때문에 승생끼리는 대화를 해야지 승생끼리 이걸 갖다 가르치려고 들면 안 되죠. 학생한테는 안 가르치지만 학생한테도 어떤 학생한테 가르치냐? 내한테 배우고자 온 학생한테 가르쳐야 돼. 내를 찾지 않은 학생한테 내가 가서 이야기를 하면 가르치려고 들면 안 돼요. 그때는 그 학생하고도 대화해야 돼. 이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내한테 배우고자 찾아온 사람한테는 내가 가르치면 되는데 배우고자 오지 않았는데 저기 학생이니까 보니까 내가 가르치려고 든다. 그러면 저쪽에서 반발을 해요. 그리고 돌아서면서 지가 뭔데라고 한다고. 지가 뭔데라고. 이런 이제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죠. 앞에서 말안 해서도 예 해놓고 돌아서면서 딱 똥방구 끼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승생이라고 해서 내가 그만 떨면 정확하게 네가 다친다. 스승은 절대 그만 떨지 않습니다. 스승이라는 자는 항상
겸손하고 항상 상대를 바르게 대하거든요. 내 말 잘 들으면 편해야 하죠. 네?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탁 이렇게 물 주니까 소화를 잘 해갖고 상대가 고마워하니까 내가 그 사람은 잘 봐줄 수밖에요. 그건 자동발생적인 거예요. 잘 봐줄 때는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줘야지 그 사람한테 진짜 잘해주는 것인가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조금 잘해주니까 너무 친절하게 해주는 건 잘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반사신경으로 따라가는 게 잘해준다는 게 친절하게 자꾸 저 상냥하게 해주니까 이러니까 잘해주는 건 줄 알아요. 그렇게 해주면 상대가 망각을 해요. 그래갖고 나를 기어탄다니까. 내가 잘못한 걸 정확하게 상대가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는 냉철해야 되고 내가 진짜 상대를 이해할 때는 가만히 지켜보고 본 듯 안 본 듯 해줘야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너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너가 또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너 할 거를 이렇게 해가면서 너가 잘 되는 것이지 내가 너를 너무 좋게 대하면 너는 일을 안 하고 놀아보거든요. 내하고 놀라고. 그러면 너가 잘 안 돼요. 내하고 놀라고 아 그게 좋아갖고 익하고 있다가 내가 시간 다 내필고 공부가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한테 도움 되는 거냐? 아니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잘해주려고 하면 편애가 생기면 이 기준을 잡아야 돼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주려는 거는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뒤를 지켜봐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하게끔 이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뭐가 받칠 때는 내가 얼른 따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가야지. 열심히 해야 될 땐 열심히 하도록끔 환경을 자꾸 만들어주는 이것이 그 사람을 돕는 겁니다. 내 말 잘 듣는 사람 도와야지. 분명히 편애는 하게끔 돼 갖고 있습니다. 말 안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경을 안 써야 되는 거고 말 잘 듣는 사람은 이제부터 신경을 써서 인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사람을 바르게 대하는 법칙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가슴 속에는 너를 보고 있지만 가슴으로는 너를 보고 있다 이 말이죠. 내 육신으로는 너를 보는 척 하지 마라. 조금씩 피해주면서 너가 있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라는 거죠. 시간을 뺏지 마라. 이런 것들. 이런 환경들을 우리가 무언가를 지금 모르는 것들을 지금 정리하는 게 중요하지 당신들이 지금 지식이 모자라서 지금 사회를 처리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처리하는 이 원리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내 감정이 너무 젖어 있는 내가 지식만 갖추다 보니까 감정이라는 걸 조종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감정 조종하는 것들도 이 대자연의 원칙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하면 지식은 다 갖춰놨으니까 이 지식의 힘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죠. 이해돼요? 다시 섬세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 이 분류부터 그러면은 내가 말을 했지만 상대가 이해를 다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정리를 해준다고 또 그러면 하문 주입시켜놓고 정리를 이렇게 해주려고 한단 말이죠. 하는데 정리를 해주면 이해가 될 거냐?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한 거는 오늘은 이만큼 이러면 다음에 이거 한번 와가지고 다시 한번 의논할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정확하게 들어가려면 세 번은 있어야 되거든요. 첫 번, 그 다음에 한 번, 그 다음에 한 번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다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만에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알아들었나 그러잖아요.
그럼 상대가 아, 예, 들었습니다. 그러잖아. 들었지 예 한 건 아니거든요. 들었지요. 이야기 다 했는데 내가 귀 열고 있어 들었지. 딴 생각 안 했으니까 들었단 말이에요. 들은 거지. 지금 듣고 갑니다죠. 이해를 해갖고 이 일을 정확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는 아니에요. 이제 이 원리들을 지금 모르니까 그러면 들으시면 된 겁니다. 그러면 일단 잘 들었으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보고 조금 뭔가 미진한 게 있으면 다시 와서 물어라. 요렇게 하고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미진하게 돼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얼만큼? 30%는 들어놓는 거고 70%는 조금 이렇게 내가 이해를 좀 한 거고 이 100%는 완벽하게 내가 가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했다고 일 처리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직 30% 모질해. 대전의 원칙 원리를 설명을 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럼 이야기를 듣고 가는 거는 30%가 지금 이렇게 흡수하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가서 뭐를 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이제 뭔가를 다시 이게 드러나는 거란 말이죠. 이때는 가서 물어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내가 요렇게 요렇게 시켜주시면 알아들었는가? 알아들었다면 그러면 가서 요렇게 요렇게 해보고 만일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당장 와서 다시 묻고 다시 이야기하자. 요게 정확한 거거든요. 그래 왔을 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걸 알아들었냐 했던 것들이 요런 거고 요런 거고 요런 거고 하고 왔으니까 이제 이야기가 돼요 이게. 실습을 해보는 데서 뭔가 받친 게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쫙 하고 나서 조금 이해되겠지. 이제 이건 거예요. 조금 이해되겠지가 돼요 두 번째는. 그럼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해봐라 해보고 만일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받지면 다시 와서 일어나자. 이렇게 하면 예 알았습니다. 기분 좋게 가거든요. 정확하게 하면 도옵니다. 이러면 됩니까? 라고. 참 잘했네. 잘했는데 이걸 요래 하면 더 좋겠지? 요래 하면 요래 하면 더 좋겠지? 요걸 딱 집어주는 게 30% 빠진 게 정확하게 나와요. 이게. 가봐 해봐라. 예 알겠습니다. 웃으면 나간다니까. 그래 완벽하게 딱 해갖고 와가지고 검사 맡으러 와요. 합격. 그거는 볼 것도 없어. 티가 없어 티가. 요것은 대원칙대로 일을 처리했을 때를 이야기한다. 상사가 수하한테 요렇게 처리하는 겁니다.